자, 이제 141페이지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을 공부할 건데 첫 번째 유효요건은요. 이 목적의 확정입니다. 요거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확정 가능성이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뭐죠? 유효하다. 그래서 말장난이 나오는데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뭐예요? X에.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O가 되는 거죠. 맨 밑에 판례 있죠?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뭐죠? 족하다. 따라서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뭐한 거죠? 유효한 거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두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 일단 이런 문제거든요. 목적이 가능해야 유효하다.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뭐죠? 무효다. 이런 말인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요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요 과학적으로 판단하면요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뭐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계약했다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뭐 댐 건설하고 만 명 동원해서 금속 탐지기로 뒤지면 돈은 많이 들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뭐 계룡산을 뭐 삽으로 퍼가지고 옆으로 옮긴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따지면 가능한 거예요. 시간은 더럽게 많이 걸리겠죠. 그죠? 수천 년 걸리겠지만 그것도 뭐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뭐죠? 가능. 그래서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 너무 가능한 것이 너무 많아져요.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강에 빠진 반지는 건지는 것은 불가능한 거, 불능인 거고 계룡산을 이동시키는 것도 뭐죠?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불능의 분류를 가지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나오는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요 불능이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으로 나누기도 해요. 근데 교정이 이걸 안 넣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객관적 불능이란 말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뭐죠? 객관적 불능이고요. 주관적 불능은 특정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주관적 불능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불능은 객관적 불능만을 말합니다.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제가 친구한테 300만 원 빌렸어요. 근데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돈 없는 것은 주관적 불능인 거죠. 저에게 없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주관적 불능이고 뭐가 아닌 거예요? 불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안 갚는 것을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불능은 뭔 말을 말한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객관적 불능만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요 객관적 불능이 둘로 나누는 거죠. 원시적 불능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을 나뉘는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요.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다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한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이걸 우리가 뭐죠?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집이 불타서 없어진 건물이라면 뭐가 되는 거죠? 원시적 불능이고 매매 계약할 때는 집이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집이 없어졌다면 이건 뭐죠? 후발적 불능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결론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요 무효와 유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채권법에서 정리해야 돼요. 교재는 채권법의 내용도 소개해놓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 하지 못하고 언제 한다고요? 채권법에서. 따라서 우리는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요? 유효다. 까지만 오늘 할 겁니다. 일단 우측에 보시면 2번 전부 불능, 일부 불능. 특별한 건 없죠. 전부가 불가능하면 전부 불능, 일부가 불가능하면 뭐죠? 일부 불능이고 3번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법률적 불능이고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뭐죠? 사실적 불능인데 굳이 이건 나눌 필요 없는 거죠. 둘 다 뭐죠? 불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효요건으로서 4. 목적의 적법이 나옵니다. 자, 목적의 적법이 나오는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강행법규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중간에 단속법규와의 관계에서 뭐가 나오냐면 단속법규가 나오고 또 하단에 뭐죠? 갑은 단속규정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어떤 문제냐면 법을 그 강행성을 기준해 가지고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그 여부가 강제되면 강행법규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으면 뭐죠? 임의 법규예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을 우리가 뭐죠? 강행 법규라고.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법이 뭐예요? 임의 법규예요. 따라서 임의 법규는 위반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위반해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할 때 이 법은 무엇만을 말하는 거죠? 강행법규만을 말하는 거죠. 어차피 임의법규는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니까요. 근데 이 강행법규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뉘어요. 일단 둘 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을 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 단속규정도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을 때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를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교재 보시면 제가 자책하단에 단속 규정이 예로서 제가 뭘 써놨냐면 식품위생법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공중음식, 공중위생법을 써놨어요. 그럼 갑자기 민법 시간에 왜 느닷없이 식품위생법이니 공중위생법이냐는 이런 법을 넣어놨느냐. 중요한데 우리 민법은
단속 규정이 없어요. 민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단속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에서 강행법규라고 하면 무엇만을 말하냐면 효력규정만을 말해요. 따라서 만약에 문제지문에서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법상 강행법규는 뭐밖에 없어요? 효력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은근히 헷갈려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왜 민법은 답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런 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요. 민법에는 뭐가 없습니까?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강행법규라 하면 무엇만을 말해요? 효력규정만을 말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속규정의 예를 보는데, 민법이 없으니까 민법이 아닌 다른 법을 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자책하단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것이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택관리사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단속규정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내용 중에서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지만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나 우측에 이제 박스로 이제 위에 판례로 넣어놓은 건데, 주택건설촉진법이에요. 근데 이 주택건설촉진법이 지금은 없어졌고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주택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판례기 때문에 옛날 법 이름으로 기억해 두시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도 단속 규정이다라는 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단속 규정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해도 하셔야 되는데. 자, 1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어. 팔았더니 을이 또다시 이거를 병한테 한 번 더 팔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매라고 해요. 제가 유달리 한자로 쓰는 게 있죠. 요 전자계죠. 요 앞전자는 제가 꼭 한자로 써요. 왜 그러냐면 요 전자하고 구별하려고요. 요 전자는 구를 전자라고 해요. 굴렸다는 뜻이고, 더 쉬운 말로 하면 한 번 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자로 쓰는 것은 뭐예요? 압이라는 뜻이고, 한글로 쓰는 것은 뭐예요? 한 번 더예요. 그래서 전매하면 앞에 매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매매했다 이런 말이에요. 전대차 그러면 앞에 대차가 아니라 뭐죠? 한 번 더 임대했다 이런 말이고, 전전세하면 앞에 전세가 아니라 뭐죠? 한 번 더 전세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앞 B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뭐라고, 제가 한자로 쓸 거고요. 한글로 쓰는 전자는 뭐예요? 굴릴 전자, 한 번 더라는 뜻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 번 더 파는 게 뭐예요? 전매예요. 자, 그러면 F면 어떻게 해요? 갑이 을에게 등기해주면 을이 또다시 병에게 등기해주는 것이 뭐예요? FM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을에게 남는 게 없어요. 세금 폭탄 맞아요. 자기 앞에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고요. 또 병한테 팔아먹으면 뭘 내냐면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남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서 갑을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주면 요 등기를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떠오면 누가 안 나와요? 을이 안 나오니까요.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냐면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다 걸리면 을은 뭘 받냐면 처벌을 받아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등기가 뭐냐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요 등기가 무효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버리냐면 갑한테 가버리죠. 병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병은 비싸게 주고 산재 뺏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쁜 짓을 한 놈은 누구예요? 을인 거잖아요. 따라서 을은 처벌하되 병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다라고 판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처벌은 하되 행위 결과인 등기는 뭐죠? 유효니까. 무슨 규정인 거죠? 단속 규정인 거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의 이 전명의는 뭐냐면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전매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별로 없는데 가구에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그죠? 이게 뭐예요? 전매의 금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대전 둔산정 지역이 막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투기를 어찌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전매를 금지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요거거든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등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지역이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를 하면 안 되는데 을이 병한테 또 팔아먹었어요. 전매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강행복규 위반한 것이니까 뭐는 받아요? 처벌은 받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전매 자체가 무효다라고 해석해버리면 병은 소유권을 뭐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하게 돼요. 병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비싸게 주고 산재 뺏기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소유권을 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박탈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을은 처벌하되 전명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의 하단에 보시면 강행복규 위반의 모습인데요. 뭐 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를 탈법행위라고 하는데 뭐 굳이 개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탈법행위든 뭐든 간에 강행복규 위반하면 뭐가 돼요? 무효다.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서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출제합니다. 뭐 그동안 한 번도 안 낸 해가 없어요. 매년 내고 있고 물론 작년에도 냈고요. 매년 내는 부분이니까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 근데 법조문이 나와있죠. 103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했다. 사회질서에 반한다 해서 줄여서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103조가 뭐가 반사회적인지, 뭐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까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냐면 판례까지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조항이 잘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판례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 능력이다, 법인이다 이럴 때는 굳이 뭐요? 판례 안 하고 뭐만요? 법률 조항만 정확히 숙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처럼 법률 조항 자체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뭐까지 공부해야 돼요? 판례까지 공부해야 되고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박스에 뭐가 있죠? 판례가 있죠. 이제 이 판례를 공부하는데 핵심 판례입니다. 읽어보면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경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 이 판례가 뭐냐면 뭐가 반사회적이냐에 대한 답변인데 일단 우리 판례는 첫째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 자체가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누가 봐도 그냥 이건 뭐예요? 반사회적이다 그죠? 겉보기에도 뭐란 얘기예요? 반사회적이다 이런 얘기고 이런 것들은 뭐가 있겠어요?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뭐 첫 계약을 했다, 도박을 했다,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체가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시험 문제 낼까요? 내더라도 이건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계약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시는 분은 민법 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의 문제죠? 바른생활 문제인 거죠.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은 뭐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죠.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에는 뭐 하지 않은 것처럼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겉보기에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런 뜻인데 계속 보시면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해서 첫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반인륜적이다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있느냐?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자, 무효라는 말이 뭐였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죠. 그 무효라는 말은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별거 계약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강제하게 되면 반일률적이거든요. 제가 제 와이프하고 부부싸움 했어요. 그래서 별거 하겠대요. 그래서 언제 나가냐 그랬더니 내일 오후 3시에 나간대요. 근데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이 아줌마가 안 나가요. 근데 제가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막 경찰관이 와가지고 강제로 제 차를 막 끌어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반인륜적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별거 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거예요.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계약이다 뭐 이런 거 잔뜩 외워봐야 실제로 뭐예요?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별거 계약은 겉보기에는 뭐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 할 수 없습니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하게 되면 반인륜적이에요.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이야기입니다.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혼인 해소를 요건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혼하면 너하고 결혼해 줄게, 이런 얘기죠. 또 아니면 우리 마누라가 죽으면 사변하면 너하고 뭐죠? 결혼해 줄게,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쁜 아가씨가 있어서 꼬시려고 뻐꾸기를 날린 거죠. 우리 마누라하고 나 별로 사이 안 좋거든. 내가 올해 안에 너하고 이혼할 테니까 이혼하면 너하고 결혼하자. 이게 뭐예요? 혼인 해소를 요건을 한 혼인 예약이에요. 반사회적입니다. 강제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아무리 뻐꾸를 알렸고 실제로 이혼했다 하더라도 혼인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것이지, 국가라 하더라도 무엇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국가가 총을 들이받아가지고 강제로 혼인시킨다면 그것만으로도 뭐죠? 반인륜적이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혼했더라도 뭐 하지 않아도 결혼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실제로 뭐 했더라도 사별했더라도 결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또 강제하거나 뭐가 나옵니까?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 나오죠. 두 번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하게 된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1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 그러면 1억을 주겠다는 그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갑돌이를 때려 죽이면, 갑을 살해하면 1억 주겠다고 하면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물론 갑을 살해하게 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사람을 안 죽여야 되는 거죠. 그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만약 이것이 갑을 살해하는 것은 반사회적이 무효다 이래 버리면 1억을 주겠다는 건 남아요. 그러면 사람은 안 죽여도 뭐는 받을 수 있어요? 1억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와요. 따라서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조건뿐만 아니라 1억을 증여하기로 하는 법률행위 전체도 싹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안 죽여야 되지만 무엇도 받지 못해요? 1억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뭐라고요?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해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자,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한 4, 5년 전에 공부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4, 5년 전에 주택가에서 시험을 본다면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왔고요. 약방에 감초처럼 나왔는데 두 가지 예를 기억해 두시는데, 공무원이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만약에 돈 받고 하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은 뭐가 되는 거죠? 뇌물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하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이 자체는 뭐 한 게 아니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이것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죠? 이런 얘기죠. 공무원은 당연히 뭐예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 받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법정에서 당연히 뭐예요? 본대로 정당하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 받고 하면 안 돼요? 돈 받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몇달 전에, 오랜데, 김영민이 출연한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너의 목소리가 들린가요?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거기 보면 이제 김영민이 변호사로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억 안 나시죠? 안 봤어요? 그죠? 김영민 아니에요? 명민이? 김명민이요? 영민인데. 아니,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이 변호사인데, 이제 어떤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증언해 줄 곳을 부탁해요. 이 여자가 싫다 그래, 그죠? 근데 그 여자가 싫다면서 뭐라 하냐면, 아저씨, 저 증언하면 얼마 줄 건데,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김명민은 주인공이고요. 지금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뭐죠? 본대로, 정당하게 뭐예요?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거거든요. 근데 김명민이 뭐라 답변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못 줍니다라고 답변해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란 조건으로 뭐 주면요? 금전을 주기라면 불법이고요. 뭐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법정에서 정당하게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기다 쓸게. 자, 이런 얘기죠. 법률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네 번째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그죠? 동기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의리갑에게요, 사업자금을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자금을 출자하기로 하는 것은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갑의 동기가 뭐냐면 밀수하려고 출자 받은 것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뭐가 반사회적이죠? 동기가 반사회적일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갑의 동기가 하우스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제가요, 옆에 홈플러스 가가지고 칼을 샀어요. 칼을 구입하는 거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동기가 살인하려고 칼을 샀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문제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 읽어본 것처럼 우리 판례는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한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언제 무효라고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무효인 거예요. 뭔 소리냐? 이런 얘기죠. 우리 갑에게 사업 자금을 출자하기로 했어요. 출자하면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우리 갑이 아 모르셨어요? 저이돈 가지고요 밀수하려고요.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출자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출자 못하겠다라고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우리 갑에게 상가를 빌려주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아, 몰랐어요. 이거 도박장 개설하려고 그러는데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임대차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뭐요? 무효니까 당신에게 못 빌려주겠다라고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수업 끝나고요. 홈플러스 가가지고 아가씨 사심이 어디 있습니까? 해가지고 칼을 다섯 자루 들고 딱 캐시 아줌마 앞에 딱 섰더니 눈이 이만해지고 아저씨 밤늦게 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러서 된놈 죽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매매계약이 어떻게 무효니까 당신에게는 칼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법률 행위 자체는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했죠, 그죠? 이제 두 가지에다가 두 가지를 더 덧붙여야 돼, 이제. 큰 거 두 개 했죠? 양가로 3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애들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답들이 되는데, 세 번째 주의하실 것이 인간 본성의 발현이에요. 가장 핫한 부분인데,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뭐라 하더라도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얘기고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뭐 정확히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인간은 결코 착하지 않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신이 투명 인간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라고 앙케트 조사를 하면 대충 1등 아니면 2등이 뭐냐면요, 은행 털겠다요. 남자들은 뭐죠, 한 3, 4등에 뭐죠, 여탕 한번 가보겠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뭘 시사하는 거냐면 투명 인간이 되면 뭘 하겠냐, 이게 뭐냐면 당신이 안 걸린다면, 안 잡힌다면 뭘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우리가 안 터는 이유는 착해서 안 터는 게 아니라 잡힐까봐 안 터는 거예요. 저는 요새도 부스부스 은행 털고 싶어요, 그죠? 근데 뭐 할까봐요? 걸릴까봐 안 터는 것 뿐이에요. 결코 우리는 뭐 하지 않습니까? 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성악설인데, 그래서 우리 법은 이게 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서양에서 보는 인간에 대한 시각이에요. 서양은 인간을 결코 착하게 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배우는 민법도 우리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만든 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해요? 기회하면 되면 하시라도 악행을 저지르려고 뭐예요?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인간인 거예요. 그 TV에서 한번 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 공이 축구공 있잖아요, 그죠? 축구공을 잔뜩 실은 오토바이를 큰 길에 내다 놨어요. 뭐 묶여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축구공을 안 가져가요. 대로변에는. 근데 그 오토바이를 사람이 없는 뭐죠? 길 뭐 골목길에 세워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가져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리어카까지 들고 나타나가지고 그걸 뭐죠? 다 실현하는 사람. 이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축구공을 안 가져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누가 보니까, 그죠? 본다는 말은 뭐예요? 걸리니까 안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골목길 안쪽이고 아무도 안 보는 곳이라면 하시라도 어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축구공을 가져갈 마음이 있는 거죠. 인간이 별로 어떻게 착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이런 시각입니다. 자, 따라서 첫째,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얘기죠. 세금이 부과됐는데 아, 꼭 내야지, 나는 행복해하는 놈은 또라이다, 그죠? 인간이면 당연히 누구나 세금 내기 싫은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감방에 갇혀 있다가 탈출하면 도주한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의 대부분에 주하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다시 말하면 법치 선진국들은 도주죄를 처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나라 처벌하거든요. 처벌하는데 강하게 처벌해요, 약하게 처벌해요? 아주 약하게 처벌합니다. 우리나라도.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시각인 겁니다.
자, 제가 감방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방에 갇혀 있는데 제가 만약에 문이 열려 있어요. 도망갈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도 제가 아, 나는 죄수니까 도망가지 말아야지 하는 놈은 또라이인 거예요. 인간은 하시라도 기회만 있으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도주하고 싶은 거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만약에 도주할 기회를 제공했다면 도망간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망갈 기회를 준 국가가 더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형무소에서 도주를 하게 되면 서방 선진국들은 뭐 하지 않아요? 처벌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도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처벌하긴 하지만 아주 약하게 처벌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처벌하지 말아야 돼요. 많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사를 뭐 경찰서에서 어떻게 해요? 조사받다가 도망갔다. 솔직히 누가 더 문제인 거예요? 경찰이 더 문제인 거죠. 그죠? 그 도망갈 기회가 생기는데 나는 꼭 처벌받아야 되니까 여기 꼭 앉아 있어야지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신창원 같은 경우도 무슨 막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진 것처럼 언론이 떠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형사적으로 처벌할 건덕지는 없어요. 뭐한 것만 가지고요? 도주한 것만 가지고. 근데 도주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뭐 절도하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언론의 시각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신창을 탈출했다 그러면, 그 신창원이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싹수가 노랬다 이런 걸 취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교정 당국 그 교도소를 관리하는 사람 누가 잘못을 해가지고 뭐가 허술했기 때문에 걔가 탈출했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뭐죠? 밀도 있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시각이 신창원 그냥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진 사람으로 묘사라고 교도소에서 잘못을 저진 사람은 어떻게 아무 말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다 따뜻하게 그냥 끝까지 뭐예요?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뭐죠?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간이면 당연히 도주하고 싶은 것이 뭐죠? 정상적이고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뭐 하진 않아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인간이면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이 서로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는 것으로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표정이 어두우네. 아, 시간이 없네. 그다음 두 번째. 채무 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입니다. 우리 속담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그러죠. 친할수록 동거래 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죠? 안 갚는다는 말. 안 갚으면 친하니까 뭐죠? 의도 상하고 돈도 뛴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빌릴 때는 간도 쓸개도 다줄 것처럼 알랑방구 뛰다가 갚을 때가 되면 미적거리는 것이 뭐죠? 인간의 본성이고요. 따라서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도 다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 뭐 당연한 건데. 세 번째, 비자금을 모으고 범죄 자금을 모으는 것은 당연히 반사회적인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이거죠.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구였던 거죠?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26만 원밖에 없는데 나만 갖고 왜 그래? 이게 정상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수천억의 비자금을 내놓는 사람은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투기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파트를 사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죠, 살 때. 항상 뭐예요? 오를 거라고 믿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말로 하면 뭐예요? 투자고 나쁜 말로 하면 뭐죠? 투기 아닌가요? 그죠? 다시 말하면 투기 행위도 결국은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힘센 놈이나 대기업이 할 때는 뭐라 그래요? 투자라고 하고 일반 서민들이 할 때는 뭐라 그래요? 투기라고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말인 거죠. 그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항상 답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족법상의 자유입니다.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요.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뭐가 되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도 따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죠. 가족법상의 자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돼요. 따라서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따라서 평생 혼인하지 않겠다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혹시 한 달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일주일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심하든 심하지 않든 다 뭐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족 중에서 미혼 커플이 등장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등장했어요. 부부가 등장했으면 뭘 따져보셔야 되냐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따져봐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왔겠어요? 밑에 게 많이 나왔겠죠, 최근에.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은 뭐예요? 이혼은 나쁜 짓이기 때문에 왠지 제한해도 뭐죠? 상관이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법은 달라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혼인할 수 있는 자유처럼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될 자유인 거고요. 국가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고 개인의 계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그 사랑과 전쟁 보면은 꼭 끝에 뭐죠? 판사가 90일 후에 보겠습니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이혼 숙려 제도라고 하는데 하도 우리나라가 이혼을 많이 하니까 이혼을 어떻게 좀 줄여보려고 90일 동안 뭐죠? 생각해보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위헌입니다.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국가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마 지금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좀 지나면 그거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없어질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 그걸 먼저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어떻게 해요? 왕왕 나오고 있고 아마 이번에는 이번 국회 때 못할 거고 하도 싸우니까 그죠? 다음 국회 때는 다른 제도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될 자유고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는데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남편이 부인한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10억짜리 땅을 주면서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반환해야 돼 라고 조건을 겨는 거하고 또는 같이 사는 동안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팔아먹지 못한다라고 금지시켰어요.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위에 거 반사회적인가요? 아닌가요? 예, 네, 반사회적인 거죠. 왜요? 이혼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억짜리 땅 주면서 야, 여보 내가 10억 주는데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이렇게 조건을 걸어버리면요 밤마다 좁혀더라도 이혼을 못해요. 왜? 이혼하면 얼마 날려요? 10억을 날리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혼하겠어요? 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슨 자유를 제한해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밑에 거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혼하면 맘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내일 당장 이혼하겠네요. 왜요? 이혼하면 10억째 땅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을 하게 만드는 계약이기 때문에 뭐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참 그 아직도 표준이 어두운데 그 이거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욕할 분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요 이게 이혼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뭐죠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최고죠. 그 아시잖아요, 그죠?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인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자살률 세계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혼도 뭐죠?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 왜 이혼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저출산도 문제국이죠. 이혼을 왜 많이 하느냐?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양 애들은 우리 서양이잖아요. 그죠? 이혼은 뭐죠? 나쁜 짓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서양 사고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서양은 오히려 우리보다 이혼을 적게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혼은 나쁜 짓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혼을 더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시작은 혼인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사귀면 일단 뭐로 들어가요? 봉고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최소한 1, 2년 살아보고 그죠? 아, 이 인간 진짜 내 짝인가 보다 싶으면 뭐 하는 거죠? 결혼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혼전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 하잖아요. 동양적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선보고 어떻게 해요? 서러 번 만나서 솔직히 7년 사겠다 그래도 한 번도 밤자리 한 번 안 해보고 뭐예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살아보니까 그 인간이 아니야.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하게 돼요? 결혼하게 되니까 실패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서양 애들 우리나라 결혼제도 굉장히 엽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인 거죠. 결혼하는 것이 일륜지 대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정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이상한 결혼제도 때문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베트남 가가지고 아줌마들 아가씨들을 쭉 세워놓고 이 아가씨 해가지고 결혼한 일까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우리나라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게 아주 그냥 뭐 이 서양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무슨 아프리카 무슨 소수민족이나 있을까 약간 이상한 결혼 풍속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공익 광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전 3년은 꼭 함께 사세요. 그죠? 혼전동거는 아름다운 거. 해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뭐요? 신중하게 하라고 자꾸 어떻게 해요?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자꾸 이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이혼하고 애 버리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이거는 거죠.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뭐죠? 서양적 의식이 마음에 안 들지만 받아들이지만 뭐는요? 혼인은 아직도 뭐죠? 조선시대 그 풍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은 쉽고 이혼도 뭐예요? 쉽고 이렇게 양쪽이 쉽게 돼버리니까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혼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해요? 서양 거를 받아들일 거라면 다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인도 어떻게 해요? 어렵게. 그래서 3년 동거했다는 증명서는 발급받아 와야지 혼인신고를 해주고. 그잖아요. 그 프랑스 대통령은 결혼 안 하죠. 그죠? 프랑스 대통령은 뭐죠? 애인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결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갔다 와요. 그냥 난리 났죠. 그죠? 막, 뭐 애인이 뭐냐? 빨리 결혼해라. 난리 날 텐데. 왜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직 내 짝이라고 생각 안 된다면 뭐 하잖아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혼인에 대해서는 뭐죠? 대단히 신중하죠. 그죠? 아무튼,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뭐죠? 절대로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입니다.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좀 하나씩 좀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그 146페이지 하단에 2번에서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교재에 써놓은 내용은 뭐냐면은, 일본 학자가 분류한 방식이에요. 다른 교재들도 저하고 똑같이 분류하고 있는데, 이거를 수평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열심히 떠들어가지고 뭘 했어요? 유형화했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아, 요게 요러기 때문에 뭐죠? 반사회적이나라고 어떻게 캐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자, 자치가들을 보시면 가보는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보는 이중매매인데 아마 시간과 계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측의 변호의 다본입니다. 증인이 증언해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점을 초과하여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반사회적이죠. 이런 얘기죠.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2번의 가본 보시면 첫 계약은 뭐죠? 반사회적이죠. 나번. 부부, 친자 등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관계에 있는 자가 동거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 약속하는 계약.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동거하지 않을기로 하는 계약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별거 계약이죠. 그죠? 동거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고요? 별거 계약이에요. 별거 계약은 뭐라고요? 반사회적이에요. 왜요? 별거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하게 되면요?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거예요. 뭐 제3자가 하든 아니면 당사자끼리 하든 뭐예요? 반사회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답원해 가지고 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한 손해배상은 이거는 저는 이런 건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아들의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가 진다스를 끊어가지고 아버지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건 뭐죠? 인륜에 반하는 것이니까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인데 꼭 맞다고는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3번의 가본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뭐죠? 반사회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정당한 범위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계약은 당연히 뭐죠? 유효하지만 그러한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뭐죠? 지나친 것이니까 뭐죠? 반사회적이고 그다음 4번인데 이 4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자살행위. 자살하기로 하는 행위. 4번 있죠? 그죠?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옆에다가 뭐죠? 자살행위. 자살하기로 하는 계약은 뭐예요?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애인하고 자, 자기야 나하고 우리 오늘 자살할까? 그래 오후 2시에 만나서 꼭 자살하자 라고 계약했더라도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와 나는 이게 실질적으로 뭐예요? 자살행위입니다. 가본 보시면 자기가 취득할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 그러면 취득하는 것을 모두 주게 되면 굶어 뒤지겠죠. 그렇잖아요. 월급을 다 주겠다라고 하면 빌어먹기라도 할 텐데 이거는 월급이 아니라 뭐예요? 취득하는 걸 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계약 내용들을 이행한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일종의 자살행위로서 뭐예요? 무효고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찰, 절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사찰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임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임야가 있어야 되는 사찰 스스로가 임야를 증여하기로 한 것은 일종의 뭐예요? 자살행위인 거죠.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형적 행위, 도박이죠? 반사회적이고요. 넘겨보시면 예제 문제가 나오는데 예제 문제까지 풀어보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그죠? 효과는 다음 주에 할게요. 예제 문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번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당연히 반사회적이지 않죠? 답은 뭐예요? 1번이고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 2번 부첩관계에 대한 처우 사전승인 반사회적이겠죠? 그죠? 그죠? 이건 중요하지 않고 3번 부척관계로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처벽에 한 증이고 반사회적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게 원래 판례가 부첩이 아니라 부부관계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물론 반사회적이지만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처벽이 아니라 처에게 한 증여도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원래 판례는 뭐예요? 처벽이 아니라 뭐예요? 부부예요. 왜 그러냐면 요거거든요.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가 뭐냐면 이혼하면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인 거예요. 부부관계 종료가 뭐겠어요? 이혼이죠. 그죠?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반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혼하면 반환하기로 하면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돼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고 원래 판례는 첩이 아니라 뭐요? 처였다. 그래서 첩이 아니라 부부로 바뀌더라도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 것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인데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죠. 요거죠. 그죠?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는데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로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그 다음 5번은 뭐 읽어볼 필요도 없죠. 그죠?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에요. 솔직히 이것도 좀 쟁점인데 쟁점은 나중에 설명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반사회적 법령의 효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